와나지트야 이거 진짜.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철수를 하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기업공단이 이게 좀 싸움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게 되게 방역에 어쨌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민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일단 이 자리를 지키는 거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4.16년대 임원분들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지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제 우리 시민분들은 이렇게 긴급사항이 있을 때 좀 계속 연락을 드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달려와서 기업공간을 좀 지키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